요 예전부터 갖고 싶었던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. 오! 안녕하세요, 눈잭입니다. 오늘은 일단 다이소에 가가지고 테크 관련 물품들을 여러 개 사왔습니다. 오늘은 그거를 까보면서 신박한 게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제품, 스마트폰 충전이 가능한 데스크 수납박스 5,000원짜리입니다 요... 제품이 뭐 이게 끝이야? 아니 케이블도 없어요? 스마트폰에 알맞은 케이블을 여기 이제 홀더에 고정을 시켜가지고 여기다가 장착을 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은데 케이블이 동봉이 아니네요? 이거 사야 되네? 아 이건 직접 밖에 제가 케이블을 해버렸는데 마이크로 USB로 해가지고 인이 있고 이걸로 인을 받은 다음에 옆에 아웃 USB A 포트 3개를 이용해가지고 뽑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마이크로 USB 케이블 긁고 가지. 아니 케이블이 아무것도 없어. 꽂아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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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입니다. 휴대폰을 아니 이게 안에 오케이 이렇게 하면 걸치는 느낌이 안 나는데? 이렇게 하면 대충 사실 느낌이 너무 안 사는데? 이렇게 장착한 거 맞는데?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장착을 하면은 휴대폰이 충전이 안 돼요. 왜 안 되지? 아닌데? 그냥 꽂았을 때 충전되는데? 뭐지? 케이블 딴 걸 갖고 와볼게요. 안 되는데? 왜 안 되지? 아무튼 일단은 충전이 되는 제품이에요. 이렇게 사용하는 제품이고 펜이라든지 여기 뭐 잡다한 거 이제 수납하고 여기 이제 휴대폰을 꽂아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.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유선을 솔직히 쓸 거면은 그냥 거치대를 따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퀄리티 자체가 좀 별로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. 두 번째 제품, 모니터 상단에 설치하는 공간 활용 선반. 이것도 5,000원짜리입니다 뭐야 끝이야? 오씨 버튼 같은 게 없나? 그냥 뻑뻑 이렇게만 움직이나? 부서질 것 같아. 오씨 요거를 모니터가 이렇게 있는데 앞에를 걸고 이게 좀 세우는 게 낫겠네. 요렇게 각도 한 칸 내리자. 요렇게 아니 한 칸을 올리면 각도가 이렇고 한 칸을 내리면 이렇고 수평이 안 되네요. 여튼 이런 거 짐 같은 거 올려둘 수가 있는 겁니다. 모니터를 사용할 때 괜찮은 것 같아요. 디스플레이 가리는 것도 이 친구도 거의 제로 베젤 수준으로 굉장히 얇은 친구인데도 이너 베젤만 가리는 수준이라서 웬만한 베젤이 있는 모니터들은 그냥 이거 써도 화면 가리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요건 내가 왜 샀지? 각도 조절이 가능한 HDMI 케이블. 이거는 저 쓰려고 산 것 같아요. 가격은 5,000원. HDMI 2.0이야? 어? HDMI 1.4라고? HDMI 1.4입니다 여러분. 2.0이 아니고. 근데 애초에 HDMI 같은 경우는 버전이 없습니다. 2.1 같은 경우는 인증받는 그게 있긴 한데 나머지들은 스펙만 괜찮으면은 이게 다 지원돼요. 2.0이든 뭐든. 여기 이제 하이스피드 HDMI 케이블 위드 이더넷 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. 이게 뭐 적혀 있어야 되는데 이 케이블 적혀 있는 게 뭐가 적혀 있어야 2.0이 지원되고 막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케이블의 버전은 없습니다. 잘 모르시는 분들이 HDMI 1.4만 지원하는 케이블이네 해가지고 2.0? 그러면 그런 애들은 사용 못하는 거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HDMI는 그런 거 없습니다. HDMI 케이블이 휘어집니다. 오 신기하다. 본체 D가 막혀 있거나 아니면 옆에 뭐 장착해야 되는데 이게 뭐 수직으로 이렇게 꺾이는 환경에서 사용한다. 단자가 부러질 수 있단 말이에요.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케이블들은 이렇게 꺾어가지고 사용을 하면 좋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. 쓸만할 것 같아요. 이거는 냅둬야겠다. 네 번째로 무선 전동 클리너 바큐움. 저번에 곰돌이 청소기 하면서 차라리 그 돈이면 이걸 사라 라고 말을 했었죠. 그 청소기 구성품 된 거는 본체 밖에 없어요. 브러쉬가 두 개가 동봉이 돼 있고요. 대머리 브러쉬, 털 달린 브러쉬, 그리고 본체는 차폐 처리가 되어 있어요. 배터리가 AAA 배터리 3개가 들어갑니다. 이렇게 넣고 오 양쪽으로 바람이 나와요. 그러니까 흡수한 거를 양쪽으로 뿜어내는. 그리고 파워 참깨를 가져갔습니다. 참깨. 아 오 이거 달고는 이 정도. 이거 빼고는 요 정도 파워입니다. 그리고 파워 자체는
진짜 그냥 일반 먼지 흡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,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앞에 가림막이 없어요. 청소기들은 보면은 사용할 때는 안쪽으로 바람이 들어가면서 그 가림막을 이렇게 열어주고 이 안에 내용물이 빠지지 않게, 일반 상황에서는 그게 닫히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데 이 친구는 없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출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건 청소기를 쓰고 나서 이렇게 냅두는 게 아니고 쓸 때마다 청소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아니면 보관을 이런 식으로 하든지. 5,000원 이것도 이거 5,000원 좀 아까운데? 이제 점점 아까워지기 시작하는데 돈이. 그리고 아, 요거는 좀 신기할 것 같아서 사왔습니다. 누워서 보는 굴절 안경. 굴절 안경 요 예전부터 갖고 싶었던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. 예전 어릴 때도 이게 이런 게 있었죠. 오오 지금 제 손이 보여요. 아 약간 근데 어질어질하다. 이거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. 위아래로는 괜찮은데 가로로는 한 이 정도밖에 시야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정사각형 시야 느낌? 이렇게 보면 정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거지. 누워가지고 휴대폰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휴대폰이 보여요. 이 각도에서 휴대폰이 보입니다. 보이는 거는 선명하게 잘 보여요. 근데 약간 뭐라고 했지? 중간중간 약간 뭔가 껴있는 느낌이 들어요. 화질은 괜찮은데요? 그럴 수밖에 없죠. 그냥 거울을 이어놓은 건데. 아 이렇게 보이구나. 카메라에 내 발이 보여. 내 발이 보여요. 발이 아래인데 정확히 90도 아래가 아니고 약간 100에서 120도? 한 그 정도 각도 느낌. 다른 사람이 본다면 굉장히 희귀방착하게 생겼고 겉은 이제 플라스틱인데 무광 코팅된 것 같은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. 옆에는 이게 왜 있는 거예요? 무슨 아크릴 같은 게 옆에 있어요. 이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온라인에 이것보다 더 가성비가 괜찮은 제품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거는 추천은 아니지만 괜찮다. 좀 무거워요 근데 앞이. 무게를 재볼까? 무게는 84g입니다. 생각보다 안경치고는 무겁죠? 제 거는 가벼운 알 없는 11g. 그리고 청소기! 청소기 시리즈로 갖고 왔습니다. 미니 청소기 말고 데스크 청소기입니다 무려. 아니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건지 좀 궁금해가지고. 이것도 5,000원이고요 바닥에 보시면은 브러쉬가 달려 있습니다. 저렴한 싸구려 솔 같은 거. 전원 버튼이 있네요. 온, 오프. 굉장히 좀 뻑뻑합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뭐 딱히 큰 부분 안 보여요. 이 안에 이제 필터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배터리가 들어가네요. 이것도 3 배터리 같은데? 아닌가? 더블 A인가? 더블 A네요. 다시 볼게요. 이렇게. 오, 생각보다 파워 세 보이는데? 계속은 등장. 너무 많이 뿌렸나? 아니 얘는 털어도 나와요. 안 털면 나와요.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봅시다. 이거 잠깐만 이거 어떻게 뜯어? 아니 계속 새 나와. 여기 푸시 버튼이 있습니다. 누르면 이렇게. 이 친구는 아까 그 미니 청소기보다는 그나마 좀 더 추천을 할 만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, 데스크 청소기이기 때문에 일제 일자 면적은 괜찮은데 아까 같이 집중 면적으로 할 때는 이 친구는 할 수가 없다. 입구 군형이 여기 있기 때문에. 그거는 그런데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요거! 아 요건 IT 제품 아닌데 재밌어. 이건 1,000원입니다 어떻게 보이지? 어떻게 보여요? 별 차이는 없어. 그리고 USB 랜 수신기 무려 5,000원입니다 개비싸요. 와이파이 수신기라고 저도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집에. 방송 세팅에 주로 가거나 할 때 인터넷을 연결을 해서 써야 되는데 특히 컴퓨터가 처음 설치가 돼 있는데 랜 드라이브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. 유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, 와이파이는 되는데 아니면 테더링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, 그럴 때 사용하는 동글입니다. 이 친구는 802.11n만 지원하는 것 같네요. 최대 속도가 150 메가비트 퍼 세컨드. 2.4GHz 주파수 대역밖에 사용 못하고 5GHz는 안 되는 거죠. 애초에 뭐 이 속도에서는 필요가 없지만 그냥 되기는 한다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150 메가비트 퍼 세컨드면 속도 메가바이트로 환산했을 때 18.25인가? 생각보다 빨라요. 그냥 임시로 휴대하기 좋으니까 쓰려고 하나 산 겁니다. 그리고 요거 1,000원! 일회용입니다. 먼지톡톡 젤리 클리너. 이거는 키보드 청소하는데 사용하는 건데 과연 키보드를 청소할 수 있을까? 나 이거는 진짜 궁금했어. 이게 막 들러붙어가지고 제대로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청소 제대로 안 되고. 제가 정말 더러운 키보드가 하나가 있습니다. 가지고 와볼게요. 컨텐츠 하려고 놔뒀던 건데 진짜 더럽습니다. 옛날에 내가 쓰던 거. 더러워. 정말 더러워요.
과연 이 키보드 요거 하나만으로 그래도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무슨 입구부터 있어요. 일단 사용하기 전 잘 주물러 주래요. 아 더러워! 이렇게 잘 주물러서 얘를 뭉친 다음에 얘를 오염 부위에 대고 때려요. 키보드 사이사이에 잘 들어가라! 이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떼면 오! 한번 했는데 금방 다음 부위 그 안쪽 부분은 생각보다 괜찮은데 여기 별로 묻은 것 같진 않은데 근데 떨어져 나왔어요. 다시 해볼게요. 이쪽을 오!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? 아닌가? 아 그냥 닦이는 수준의 먼지네요. 아 근데 냄새 그 약간 시초 냄새 같은 거다. 냄새 개극혐이네. 생각보다 괜찮습니다. 키보드가 그 사이사이에 들어있던 먼지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됐어요. 뭐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려면 좀 더 해야겠지만 천 원치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수분 유지만 제대로 하면은 계속 사용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괜찮습니다. 추천까지는 아니지만 괜찮다! 내가 쓸만한 거 이거 요거 정도? 얘들은 진짜 별로. 요 정도? 마음에 드네. 왜 내 모니터에 달리려나? 내 모니터에 달리겠죠? 왜 이렇게 싼 것들을 사면 고장난 제품이 많지? 나는?